텍스트 포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컬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컬러라고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컬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텍스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컬러만 하더라도 텍스트를 찾아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라인, 또 오른쪽에다 설치, 왼쪽에 설치 아니면은 센터, 중앙 정렬을 할 것인지 그거 보시죠. 그대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 문서상 승계에 언급되고 있는 개념들이 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justify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토 기능입니다. 그냥 자동 텍스트다. decoration도 있죠. decoration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텍스트 그러니까 포맷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굵은 글씨책 뭐 글씨 뭐 기울여 쓰기라든가 밑줄이라든가 치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decoration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날려버리는 것이 none이에요. 그래서 hyperlink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이렇게 로우대시가 딱 밑에 꺼지잖아요. 근데 그런 하이퍼링크에서 밑줄을 날려버릴 때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쓰는 거죠. 오버라인 라인스로 치수선입니다. 언더라인은 밑줄,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 노래 자주 쓰게 되는 자주 보는 건데 위 대문자로 바뀔 경우, 그죠? 텍스트 프로그램 트랜스포메이션 텍스트 트랜스폼이죠. 텍스트 트랜스폼 아퍼케이스 소문자로 다 바꾼다거나. 아니면 캐피탈라이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캐피탈 텍스트 트랜스폼 P 닷 되죠. P의 클래스 로우케이스인 경우, P의 단락 P 엘리먼트의 클래스가 캐피탈라이저로 지정된 경우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저만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는 인덴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텍스트 인덴트입니다. 50픽셀을 들여쓰겠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더 스페이싱은 문자들 간의 어떤 글자들 간의 간격을 레더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픽셀 혹은 마이너스 3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3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보다도 0픽셀, 기준보다도 더 좁게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인 헤이트는 행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라인 헤이트로 지정합니다. 0.8 1.8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본 간격의 80%, 기본 간격의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디레이션도 있어요. RTL도 있고 여러 가지 밑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뱅글뱅글뱅글 시계바늘처럼 텍스트를 돌려가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 스페이싱은 위에서 봤던 그 레더 스페이싱하고 달리 얘는 글자들 간의 간격이잖아요. 얘는 단어들 간의 간격이 워드 스페이싱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0픽셀, 마이너스 5픽셀 되어 있는데 직접 테스트,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점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이 가거나 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은 horizontal 섀도우, 두 번째 오는 것은 vertical 섀도우, 수직이죠. 얘는 수평이고, 그리고 음영의 색깔, 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엑서사이즈가 다섯 개 있는데 다 재밌는 것들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 관련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보시려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디렉션 관련해서도 있고 컬러도 관련한 거 있고 섀도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